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괴한에게 습격당한 뒤 입원 치료를 받아온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습격범 중학생에 대한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평소 행적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경선 전 탈락 판단, 컷오프 여론조사가 이번 주말 마무리됩니다. 공천이 본격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봉합됐던 갈등이 다시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년 만에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주장과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대립 중입니다. 28년 전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1,1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측은 어처구니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무모한 행동 탓에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83만 7천 곳이 추가로 적용받게 되는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